자, 이 그림은 생존 본능이에요. 태아가 이렇게 작은 태아가 이렇게 커져서 어른이 되기까지 생존 본능 없으면 살 수가 없죠. 집착이지. 절대로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탯줄을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태아의 집착. 그 집착으로 어른이 돼서 커서도 그 집착으로 살고 있는데, 그래서 그 집착을 인정하고 그 욕망을 인정하는 게 마음 공부잖아요. 그래서 한번 태아의 집착, 모든 에고의 근원인 집착, 집착의 근원이 생존 본능. 탯줄에서 이렇게 슉, 탯줄을 아주 굵게 표현했어요. 딱 붙어 있는 이 조그만 태아. 이걸 통해서 자기의 집착을 좀 보라고, 욕구를 보라고. 생존 본능이 강할수록 잘 살죠. 그 생존 본능을 일깨우는 그림이에요. 생존 본능이었습니다.